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말 개정돼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놓고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는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는 주장이 시행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감염병 예방법이 무엇이길래 교회 폐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법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 박성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함인 박종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 폐쇄법이라고 알려진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이제 교회 폐쇄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 자체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4항 5항의 조항이 2020년 9월 29일자로 신설이 되었고요. 이게 12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49조 3항에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 2호의 2, 2호의 2는 앞에 있는 방역지침 준수를 말하는데요.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에 당연히 교회도 포함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느끼셨을 때는 아, 방역지침을 준수를 못하게 됐을 때 교회가 폐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사항에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폐쇄가 되거나 운영 중단을 명했는데 그 처분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거나 폐쇄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에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또 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의 간판을 생각하시게 되고 표지판이라고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혹시 십자가까지 제거하는 게 아니게 되느냐라는 그런 우려점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이 법이 교회 폐쇄법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1, 2항만 있었는데 네, 3, 4, 5항이 이번에 신설이 예, 된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법이 도입하게 된 취지나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1년 내내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지난 8월 정도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의 새로운 개정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랬냐면 8월에 날씨가 더워졌죠. 그래서 더우면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계속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8월 달에 그 이제 8.15를 기하로 해서 조금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광화문 집회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른바 문제가 될 만한 그러면서 좀 폭증하는 감염적으로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많은 국민들이 요청한 거는 이거 감염병 예방법이 기존의 법 갖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어떤 상황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찍어보니까 한 70여 건의 개정안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법들이 개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년 12월 30일 시행되기로 한 그 개정 법률안이고요. 이때 이제 문제는 이 법을 개정안을 내는 사람이나 또는 이거 통과할 때 이제 보건복지위나 법사위에서 다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런 법이 특정 예컨대 교회 개신 교회 그것도를 목표로 삼아서 어떤 표적 그런 그 법률안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뭐 제례를 한다거나 뭐 그 흥행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집단이 모일 수 있는 곳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점에서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폐쇄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떼겠다는 거야. 우리 뭐 교회 문을 뭐 떼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걸 기술적으로 그러면 교회나 종교 집단 거는 못 떼고 상업 시설 거는 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시행령이나 이런 데 구체화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교세 폐쇄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도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형법을 만들 때도 뭐뭐 하게 되면 뭐 사형에 처하고 뭐에 처하는데 뭐뭐 하게 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에서 여러 국민들이나 시민들 단체들이나 또 집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온 잴 수 있으면 체온 같은 거 재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감염병 예방법의 일부 조항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디테일한 면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 법 자체를 교회 폐쇄법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상당히 도발적이고 그것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러나 그거를 듣는 일반 시민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네요. 네. 일반 보편 이제 법률이라서 특정한 종교나 단체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구체적으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법이고 그 법 자체가 위헌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 교회만 적용하겠다는 법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행에 있어서 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7월 8일 날 정세균 국민총리께서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하셨을 때 집단 간염이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다. 뭐 가반수 정도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통계들조차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연후에서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통계가 틀린데 그거를 그 통계를 기준으로 소모임을 일단은 금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8월 18일 날 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금지를 발표하면서도 다른 뭐 불교나 전주교나 이런 곳이 아니라 딱 교회만 집어서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당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왜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또 11월 24일에는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라고 해서 찬송가 책 성경 공용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또 그런 처분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찬송가 성경 말고도 공용 물품은 다른 공용 물품도 다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지만 왜 하필이면 성경 찬송이라고 해서 좀 오해를 사는 표현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절이죠. 12월 25일 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요. 저희가 뭐 바티칸이라든지 영국 교회, 미국 교회를 여쭤보고 뉴스를 봤더니 다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도 지키면서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드리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승주 변호사님이 국무총리의 어떤 발언이나 권고사항을 예를 들면서 유독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국무총리는 개신교인 쪽이지, 뭐 반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아, 저는 좀 이렇게 그 국무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니까 보다 쉽게 기독교인한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로서 말을 한 거지, 기독교인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계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시점에 다시 자꾸 이제 2차 막 그 발응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자꾸 이제 교회 쪽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니까 이분이 그렇게 발언했을 거고, 오히려 본인은 다들 아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그런 태도로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있었어요. 왜 자꾸 그 표현이 우리 개신교인들이니까 우리가 더 참고 우리가 더 인내하자는 표현으로, 그건 교회 가서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 총리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투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훈령 강화 조치도 사실은 일반 행정관료들은 성경 찬송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공공적으로 빛이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성경 찬송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공용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방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성경 찬송도 해야 돼. 아, 성경 찬송도 만약에 공적으로 사용하시면 그것도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드럽게 풀어나가면 좋은데, 자꾸 그거를 이제 딱딱한 언어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의 말투에 대해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애국과 비교할 때도, 예컨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작전을 다 따로 짠,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짠 거죠. 물론 초기에 엄청난 많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 다 달라요, 상황들이. 예, 바티칸도 보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본교는 아무도 들어있지 않는 바티칸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거리두기로 하면서 사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본 분이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방역,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전 국민이 다 일치된 것을 가져올 수는 없고, 어떤 리더를 저 정부에서 그걸 방향을 조절해 가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는 잘해 왔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뭐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한 면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책을 펼쳐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회만 왜 더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감염자가 교회를 다녀갔다라고 하면 교회의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간이 좀 더 길다. 뭐 한 2, 3주까지 폐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당연히 교회를 일정 기간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동선을 파악해서 그분이 앉았던 자리, 썼던 물건들이 있으면 다 소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을 위해서 일정 기간 폐쇄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독하고 어떻게 폐쇄를 해야 되느냐에 관한 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2020년 8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20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단시설이나 다중시설은 소독한 이후에 하루 정도 충분히 한기 후에 사용을 재개해라.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 의원급 응급실은 뭐 최소 2시간 내지 4시간 이상 환기한 다음에 진료를 재개해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실 소독을 했으면 세균이 다 박멸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특별히 확진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거기는 이제 환기만 충분히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들리는 뉴스나 또 뭐 예를 들자면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안 나왔는 경우에도 뭐 2주간 폐쇄한다든지,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유독 교회만 2주간으로 폐쇄하는 것처럼 이제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한번 그 지자체에 물어봤습니다. 뭘 근거로 2주간 폐쇄하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기간 제한 없이 일단은 집합금지 폐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다가 뭘 근거로 이렇게 길게 폐쇄하느냐라고 했더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규칙을 모르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확진자가 2주간 자가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 2주를 지금 폐쇄하고 좀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자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어디도 2주간 폐쇄한 것은 없고요. 그 공간을 폐쇄한다든지 그 층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지점을 하루 정도 폐쇄하고 그 다음날 대부분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소독 규칙에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만 유독 2주간 이렇게 폐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나 그런 단계 관계 기관에 도대체 뭘 기준으로 2주를 폐쇄하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행정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집합금지라든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행정처분이라는 거, 행정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 규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에도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제한 없이 그냥 지자체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잉이 되고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백화점하고 교회라든지 다른 시설과의 차이를 두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가, 공평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기 변호사님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뭐 행정 당국의 입장을 저희 들을 수는 없는데 혹시 뭐 어떻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추측이랄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교회만 2주 다 이렇게 폐쇄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일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 2주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결국 자가격리 기간인 거죠. 그런데 확진자가 왔다 갔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확진 받기 전까지 또 확진이 되더라도 의심되는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확진이 될지 또 확진이 될지 되지 않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2주간 정도 그 시설을 활용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과도하다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질 문제지 교회는 다 그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오류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만 그 폐쇄나 제한 조치를 할 때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식주와 관계, 삶에 직접적인 관계된 거는 함부로 폐쇄할 수가 없어요. 지역 봉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트를 기념으로 그 중점으로 보면 마트는 가급적이면 폐쇄 안 하려고 하죠. 생필품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고급 마트부터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형 마트부터 그러다가 이제 지역 밀착형 마트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정부 당직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시점에 어디를 제한하는 게 맞는가.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 예술 문화 쪽은 많이 일찍부터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종교 쪽도 뭐 대면 예배라는 그 대체 방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빨리 그렇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 문제는 그런 거를 판단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의를 이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지자체장들에게 재량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언론에 보시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해서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한 데도 있고 좀 늦게 느슨하게 하다가 좀 이제 나중에 좀 폭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또 강력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상당히 좀 재량의 여지가 큰 편이에요. 감염병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그래 재량껏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청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일단은 규정들을 잘 정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만약에 제재 조치를 받은 쪽에서 문의를 하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량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2주 해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모이면 또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한 겁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상관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폐쇄를 당한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만 지금 형평성을 잃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행정청에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그런 점을 되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과 이것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위성만 강조하면 이게 너무 무시되게 돼요. 무시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고 오히려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 원칙들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아마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필품이고 문화예술이고 뭐 그런 재량과 어떤 판단은 이제 정부가 하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예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인데 이걸 왜 법으로 하라 말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뭐 대면 얘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신학자나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부에서 과연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라고 방식을 제안하는 게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감염병 우려가 있으니 몇 명까지만 들어가다 예를 들자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중에 뭐 10%만 들어가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한다는 거면 받아들이시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연 비대면 예배가 뭔가 처음엔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20명 이하로 해서 필수 예배 인원은 모여서 드려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0년 10월 16일자로 통합교단,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의 통계를 냈는데요. 그 통합교단의 교인 수가 50인 이하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적 교인 수를 말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 수는 더 적을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면 다 2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된다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비대면 예배 20명 이하 이렇게 딱 규준을 그 프레임을 딱 놓고 보니까 그러면 20명 이하와 20명 넘어의 차이는 이해가 되겠는데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차이가 뭐냐? 20명을 기준으로 그걸 나눠버리면요. 만약에 성도 수가 15명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촬영 없이 드리면 대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촬영 시설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가 되거든요.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의 도발적인 저는 문구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정부에서 이거 간여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학자 중에서는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의 예배 방식까지 국가에서 과연 컨트롤하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정부에서 좀 더 교회를 잘 설득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좀 더 수용 인원에 맞게끔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가능했는데 일률적으로 뭐 예배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라고 했던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네. 20명 이하인 교회도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네, 이제 네.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네, 효과가 맞습니다. 없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예배당이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도 20명, 5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도 20명. 과연 이게 형평에 맞냐, 공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라는 것과 감염을 이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인원의 문제는 다르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는 대책으로 인해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예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듣는 건데 맞습니까? 네. 요건 과거에도 이런 얘기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시국에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저도 대면 예배를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비대면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소수의 이야기지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많은 행정가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이 감염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원래 달성하려고 하는 감염병 예방조차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이거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의 자유와도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와도 관계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데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막강한 저 지금 감염병과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잖아요. 힘든 과정에서 개개인의 불만들이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지 조화롭게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사실 저는 우리 개신교가 2020년이라고 하는 1년의 평가가 2021년에 나오게 될 텐데 감염병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소수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인구 센세스로 보면 한 25% 정도 기독교를 볼 때 25% 정도 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 정도거든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근데 우리한테 좀 피해가 왔어요. 디테일한 면에서 뭔가 좀 손해를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 건가요? 예컨대 조금 손해볼 건 교회 폐쇄법이다. 또는 좀 손해볼 건 왜 교회를 공격한다. 이 정부는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는가. 그거는 대단한 침소봉되고 개인의 이데올로기의 발현일 뿐이지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감염병 예방법 이꼬르 교회 폐쇄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게 동의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또 개정도 필요하고 또 더 아주 심도 깊게 파고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선전선동하듯이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종교의 이름으로 표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까지 다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교회냐, 왜 교회를 폐쇄하려는 어떤 음모냐, 뭐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뭐 좀 차별의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나눈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정부나 어떤 사회가 교회를 이토록 걱정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염려의 대상이 되었는가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익과 어떤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바깥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역법,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 그러나 교회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19 사항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봤더니 교회뿐만 아니라 뭐 스키장도 그렇고 학원업도 그렇고 헬스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모든 시설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일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교회가 제일 먼저 그걸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거를 좀 너무 심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제 교회 폐쇄법이라는 말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뭐 교회만을 탄압하겠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나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안을 내놓았습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소통하고 교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고 또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교회 폐쇄법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다 피해자지 가해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할 때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이런 확진자들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확진자를 혐오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바로 우리한테 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확진자들이 있고 그게 내 가족이고 제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를 보호하고 서로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를 폐쇄하겠다. 너는 잘못해서 너 나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새로운 갈등 양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을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게끔 다시 국민들이 서로 얼싸안으면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계속 모든 사람들을 갈라치기 해서 서로 싸우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이번 개정 법안이 이제 가족 이제 교회가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개정이나 수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이제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또 중요한 지점은 이제 모두가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니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다 가해자다 넘어서 이거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건가? 교회가 어떤 시민 단체로서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주체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말씀 하나 더 듣고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그 발음하게 됐는데 뭐 교회가 전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교회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는 자꾸 마치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대응할까? 그런 설사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온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튼튼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마치 교회를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과대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숫자는 몇 개 안 되는데 특징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뭔가 자꾸 아니라고 뭔가 왜 강하게 공격을 당하는 거라고 또 피해를 많이 입는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하셨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가 우리 형제교회인데 우리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이니 왜냐하면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응했을 때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이 있고 정부도 정부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건가.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든 형식이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방역수칙을 충분히 지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전통과 장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코로나19 국면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걸 함께 극복해 나갈 건가. 종교의 순방향적, 순영향, 선한 영향들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얘기 들으면서요. 여러 가지 지점들 많이 배웠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있고 정부 정책안이 좀 더 섬세하게 발전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입장들도 들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해결할 건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일부 교회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